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 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샬롬,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의 박만호, 오영인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의 오프닝 바이블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도 오직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네.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주 오랜만에 야외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이 무슬림을 위한 제2회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자회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야외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바자회를 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네. 가깝게는 이곳 인도네시아와 멀리는 한국에서 아주 많은 믿음의 가족분들께서 네. 여러 가지 사랑의 물품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뭐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바자회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카메라는 안 보이는데요. 저희 스튜디오 앞에 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와 계시죠?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네네. 사실은 오전 10시부터 네. 이 바자회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네. 지금 10시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네, 이제 막 한 4분 남았는데 네, 사실 1시간 전부터 오셔가지고 네. 아, 막 박스를 나르는데 벌써 막 고르시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일일이 다 열고 할 수는 없을 만큼 많은 분들께서 아주 오래 전부터 무슬림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위해서 물품을 보내주셨는데요. 특히나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는 김신난 집사님께서 아, 네. 네, 바자회 물품을 후원해 주셔서 아주 많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또 카톡이 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한국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병원에 진료차 한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 참석을 하지 못하셨는데요. 네. 치료가 정말 잘 되셔서 빨리 인도네시아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좋은 경과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김신남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물품, 네. 많은 물품 후원을 해주신 네.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의
집사님들께도 네.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저 멀리에 한국에서 18박스나 되는 바자회 물품을 인도네시아로 보내주셨는데요. 이 물품들이 이곳까지 오기까지가 참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과 헌신 없이는 가능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예, 특히나 처음에 짐을 모아주신 김영대 PD님과 그리고 이 많은 짐을 일일이 분류해서 박스에 담아서 부산까지 보내주신 김영애 사모님, 그리고 비싼 운송료를 한 푼도 받지 않으시고 저희 선교센터까지 배달해주신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의 권진열 집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 저 막내 이지가 물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네. 잠시 물을 들고 왔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한 분 한 분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무슬림을 위한 사랑의 바제가 개최될 수 있었고요. 네. 아스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사랑의 바저회를 열게 되었고요. 네. 이제 곧 지금이죠. 뭐 저희가 시작이 됐으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7월 27일 오늘 오전 10시부터 바저회가 시작되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뭐 이 앞이 가득합니다. 네. 네, 사실 지금 꼬마들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방송 아스카 때문에 네, 지금 또 방송을 하는데 이제가 자꾸 물을 달라 그래가지고 오영희 선교사님 지금 대사 차례신데 해나가 또 카메라 앞을 지나가네요. 네. 네. 생생하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은 무슬림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 특별 방송으로 야외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우선 오늘의 첫 찬양을 전해드린 후 계속해서 바자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가는 길에
곳에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라고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시와 그림에 나의 피난처 예수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찬양이 나가는 동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자회가 시작되었죠.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라메라메요. 라메가 이 나라 말로 많다는 뜻이거든요. 아, 네. 네.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물건을 뭐 아주 거침없이, 네, 네. 거침없이 고르고 계십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무슬림 최대 명절인 르바단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무래도 쌍값으로 좀 더 많은 좋은 물건들을 장만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박성 교사님, 네, 오성 교사님, 네, 이번 사랑의 바자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네, 이번에 그 사랑의 바자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저희 한글 공부방 학생들의 장학금과, 네, 또 상품으로 수익이, 네, 되고요. 수익금이 좀 더 남게 되면 저희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문화선교센터 해나! 네, 해나!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딸 해나가 카메라에 얼굴을 비춰가지고, 네, 계속하겠습니다. 수익금이 좀 더 남으면 문화선교센터 건축비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7월 29일에 한글 공부방 시험이 있을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시험을 통해서 총 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이고요. 지금 개미가 막 지나가가지고, 네, 스튜디오에. 그리고 저희가 현재 달란트 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 달란트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학생에게는 타블렛 PC를 구입해서, 네, 선물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 네, 맞아요. 네, 뭐 이렇게 바자회나 또 한글 공부방 운영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동네 분들과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저희가 또 바자회 물품이 도착할 때마다, 네, 예수님을 믿는, 네, 우리 크리스천 친구들이, 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물건을 보내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고요. 바로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은 생활 밀착형 선교 그리고 관계 지향적인 선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곳의 무슬림들에게는 좀처럼 복음의 접촉점을 갖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바자회나 또 엄마 빵 안 먹었어. 네, 알겠어요. 또한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싱크대 공사 그리고 마을 공동 빨래방 사역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사역들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애들이 그 앞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정신이 없는데요. 네. 뭐 하여튼 뭐 재밌습니다. 이게 또 생방송에 맞습니다. 야외 스튜디오의 묘미인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또 이런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계속 현지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그 지금 물건들을 고르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그 바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그 사랑의 바제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 바제 행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였죠. 7월 21일 주일에도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문화선교센터 한글 공부방 학생들을 위한 제1회 달란트 시장이 지난 주일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뭐 학생들이 학생들만 온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 거의 그 바자회 수준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시장을 제가 선교 리포트로 담아왔습니다. 먼저 오늘의 두 번째 찬양을 들으신 후 선교 리포트를 통해서 달란트 시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찬양입니다. 계속해서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바람을 따라서. 바람이 내 마음 깊은 것 같이
안녕하세요, 성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일인데 어떻게 주일 예배는 드리셨나요? 네, 오전에 주일 예배 드리고 네. 지금 여기 저희 선교관 사역지에 바로 왔습니다. 아,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네, 오늘 저희 한글 공부방 아이들 네.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아, 네, 오늘. 네,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포인트를 가지고 네. 저희들이 이제 모아서 아이들이 이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시장을 열었거든요. 아, 궁금한데요. 네. 그럼 한번 일단 가볼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네, 쫓아가겠습니다. 네, 따라오세요. 네. 조심하세요. 여기 길이 아주. 아유, 길이 뭐 험하네요. 험해서.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네, 비가 오면 이 길이 정말 장난이 아닌데. 저기 뭐 벌써 아이 시작을 안 한 것 같은데 네. 사람이 북적북적하네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엄마랑 같이 네네네. 동생들도 데리고 와서 이제 시장을 보려고 많이 와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아, 어떤 물건들이 네, 있나요? 가방하고 네. 옷하고 한국에서 보내주신 네. 옷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공도 있고, 아, 그러네요. 네, 공도 있고, 아이들 옷도 있고, 과자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온 연필, 노트, 또 저기로 가보시죠. 네네. 네. 아니, 뭐 시끄럽네요. 얼른 물론 볼까? 물론 볼까? 자, 안 빼가. 네, 올라오세요. 야, 여기 이제, 신발. 네. 아, 그래. 예, 이제 또 소금. 우리 그 사모님 멀리 계신 개척교회 사모님께서 보내주신 네. 소금. 네, 이제 1등이 아주 좋아하는 커피. 네. 네. 많네요, 종류가. 네, 이거는 이제 희진들 마사카 음식 만들 때 쓰는 이제 동그들. 야야야. 그리고 한글. 동그. 한글 라면도 한국 라면도 있습니다. 한국 네. 라면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 풍선 아 맞네 여기 코인 동구 동구 리마포인 리마포인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네. 앞에 무슨 점수가 써 있는데 이게 그 달란트 점수인가요? 그렇죠. 달란트 점수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만든 달란트인데요. 잠시만. 아, 네, 네. 여기 3달란트거든요. 네. 1달란트하고 2달란트와 네. 3달란트와 5달란트가 있습니다. 아. 계속 일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온 아이들한테는 5달란트를 줬고 네. 그리고 이제 발표를 잘하는 아이들 1달란트씩 이걸 모아서 지금 한 두 달 정도 모았는데 아. 굉장히 많은 아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119점을 모은 아이가 있고요. 홍길동, 홍길동. 네, 저기 있네요. 홍길동. 브라파 포인, 브라파 포인. 드라트스 폴로 110점이나 그러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포인트로 네.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뭐 신발도 여기 있고 네, 가방 여기 뭐 네. 많이 왔네요. 장미도 왔네요. 장미 띠다다 포인 아이고 까시안 네. 그리고 필통도 장미하야 네. 아이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마이난 장난감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뭐 보통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마도 한글 공부하는 아이들 한 명인데 네. 가족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그렇네요. 이제 아무래도 엄마가 따라와서 네. 같이 이렇게 시장을 보려고 벌써 4인당을 주머니를 들고 걸었거든요. 네. 뭐 이제 곧 시작할 때가 됐지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합니다. 저희가 2시에 네. 달란트 시장을 열려고 했는데 이거 아무래도 빨리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들 하나, 둘, 셋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네. 기한대요! 야, 이리야! 사도 좋아, 니가 화이팅! 야, 사도 좋아, 이리야! 네. 야,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의 오영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교 리포트 잘 들었고요.
그렇죠. 손성규 리포터인데 또 손님이 한 분 와 계시지요? 네, 저희 한글 공부방 학생인 보라. 아, 네. 네. 이 보라 학생은 나이가 어린 학생이 아니라 네, 아기 네, 엄마입니다. 30대 아기 네. 엄마입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보라가 또 그동안 한글 공부를 어떻게 했나? 네. 잘했나? 아주 네. 한글을 잘 읽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 보라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고 저는 카메라를 좀 잡아볼게요. 네, 네. 보라가 읽는 거를.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누가 스모니? 아소게 누가 스모니? 나왔다. 엉금 엉금 안녕 아기 거북 안녕. 아소게 누가 스모니? 나왔다. 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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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기 병아리 안녕. 아소게 누가 스모니? 나왔다. 상금 상금 안녕 아기 아곡 안녕 나왔다 누가 알소게 누가 스모니 나왔다 웨웩 웨웩 안녕 아기 우리 안녕 알소게 누가 스모니 나왔다 슈슈 안녕 아기 뱀 안녕 알소게 누가 스모니 나왔다 사푼 사푼 아기 타종 안녕 무두 무두 안녕 야~ 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번개 학생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한글 공부방의 중학교 1학년생 번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동요를 너무 잘하는데요. 동요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번개입니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로 하구나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곰새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히스 히스 잘한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너랑 나비 나비 춤을 추며 우너라 봄바람에 꽃잎도 방긋방긋 웃으며 짬새도 짹짹짹 노래하며 춤춘다 아이 재밌다 아이 재밌다 가긴 우리 참 재밌다 시원 두개 자식 와잔 우사코요 유시고 나는 네가 찔도 있고요 아이 재밌다 아이 재밌다 가게는 우리 참 재밌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개월 동안 배운 저희 한글 공부방 학생들의 실력입니다. 네, 대단하죠? 네, 제 옆에 지금 저희 한글 교실 우동생인 세댁이 나와 있는데요. 세댁은 보시다시피 조그만 아이를 키우는 아기 엄마입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어서 너무 고마운데요. 우리 세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세댁이 얼마나 잘 읽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댁입니다. 까꿍누리 없다 멍멍 까꿍누리 없다 멍멍 강아지 없다 까꿍 없다 직직 주위 없다 까꿍 없다 주주 따 없다 병아리도 없다 까꿍 없다 수수 뱀 없다 까꿍
Opta ohang urangi opta kakung. Opta modu-modu opta kakung. Kamsahamnida. Kamsahamnida. Makasih, Sede. 라디오 코레아. 네, 세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해 주었습니다. 아기도 있는데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잘 읽어 주었습니다. 네, 제가 또 다시 스튜디오로 왔고요. 네. 아, 오늘 뭐 특별 손님들이 굉장히 네. 많이 와 주셨죠. 네. 아, 처음에 네. 우리 보라 아줌마,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번개 학생, 네. 그리고 세 번째 세댁까지. 네. 저희 한글 공부방 우등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등생은 어디 가나 우등생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그 바자회, 사랑의 바자회 현장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렇게 계속 또 특별 순서를 진행 했는데도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계속 물건들을 고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너 뭐 바지, 뭐 또 위에 뭐 치마, 웃돌이, 뭐 신발, 가방 지금 정신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바로 어제 저녁에 저희가 그 받아야 할 장소를 찾느라고 네. 뭐 이것저것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네. 결국에는 오늘 또 이렇게 그 저희 뚜띠 네. 네, 아셉네 집 네, 네, 앞에서 예,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뚜띠가 네. 수고가 많아요. 뚜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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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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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하여튼 뚜띠가 네. 이번에 또 물건 정리도 다 해주고 네.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면 네. 저희들은 이번 바자회를 위해서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또 애써주시는 네. 여러 믿음의 동역자분들께서 네. 뭐 바자회 물품들을 다 보내주시고 그렇죠. 또 이렇게 바자회 물건 정리와 또 바자회 할 장소까지 네. 현지 무슬림들이 또 다 도와주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바제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이 바자회 행사의 총감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이 행사를 할 수 있었고요. 네, 네. 오늘 오프닝 바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저희는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특히나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은 네. 지금 이곳이 이슬람 최대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 기간 중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때에 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바자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네.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네. 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요. 왜냐하면 이 물품들을 보내주신 분들께서 바자회 물품을 하나하나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기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무슬림 마을 한 북한에서 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네. 사랑의 바자회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선교는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들처럼 현장에서 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네. 또는 저희의 등 뒤에서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선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선교의 모델이자 초대교회의 선교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네, 네. 네. 지금도 뭐 저희 스튜디오 앞에 바자회 현장에서는 네. 많은 그 마을 분들이 네. 물건들을 고르고 계시고 네. 또 동네 아이들이 잔치가 열렸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오고 가면서 저희 그 녹화 카메라를 계속 건드려가지고 네. 내 카메라가 뭐 흔들리는데 여하튼 네. 이것이 바로 또 이러한 선교 현장에서 네. 또 이런 시골에서 네.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네. 감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선교센터 건축 때문에 많은 광고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곳이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골목골목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네. 아마도 입소문을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얘기하는데 또 마을 네. 반장님 에르떼 바엘떼가 네. 오셨어요. 네. 슬라마따땅 네. 바엘떼 사니. 네, 슬라마따땅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고마하다마. 야, 고마. 네. 우리 아들.
Kumahadamang itu. Kumahadamang? Ya, kumahadamang. Oh, iya, iya. Kumahadamang. Ya, sehat, ya, sehat. Sehat. Ya, sehat, sehat. Gimana kabar di sana? Kabar baik, ya. Oke, okay. Ya. Nih, Uri. Belum. Sekarang masih puasa. 네. 네. 우리 마을 반장님께서 네. 오셔서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네. 네. 아, 모쪼록 이번 바제를 통해서 이곳에 사시는 주민들이 네. 아, 조만간 다가올 이슬람 최대 명절인 르바란에 네. 좀 더 좋은 물건들을 싸게 많이 구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이렇게 바자 현장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네. 벌써 방송을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지난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 바자회를 위해서 물건 하나하나 후원해 주신 많은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바자회를 잘 열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근데 또 방송을 마치려고 했는데 손님이 한 분 와 계시네요. 네, 저희 한글 교실에 네. 지금 사실 달란트를 제일 많이 모은 네. 학생인데요. 아, 네, 네, 이 학생은 공부도 잘할 뿐더러 네. 사실은 너무 열심히 진짜 한글 교실에 나왔습니다. 네, 여기 뭐 길동이가 또 하루에 두 번씩 수업에 참여했다 그래요. 네, 하루에 두 네. 번씩 나오기도 하고요. 네네. 또 발표력도 너무너무 좋아요. 아~ 숙발력이 아주 뛰어나서 네. 제일 먼저 발표를 하고 네. 또 수업 시간을 놓칠까봐 네. 사실 지금이 이슬람의 금식 기간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 애들도 하나요? 그럼요. 아이고. 네. 지금 유치원 다니지 않는 학생만 빼놓고 네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아~ 나이 드신 분까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나이 어린 학생이 금식을 하다 보니 네.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네. 이제 오후 한글 공부방 시작 시간이 네. 오후 3시인데요. 네네. 그때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네. 근데 이제 홍길동이가 이 강의 시간을 놓칠까봐 그 옆방 컴퓨터실에서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아, 네, 너무 예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우습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그만큼 우리 홍길동 학생이 열심히 네 지금 우리 한글 공부 교실에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길동이 학생은 뭘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 길동 학생은 한번 한글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름 남아 홍길동. 아, 예, 좋습니다. 네. 각궁 난이 없다 멍멍 강아지 없다 각궁 없다 칙칙 꾸이 없다 각궁 없다 꾹꾹 달 없다 변 아리도 없다 각궁 없다 슈슈 뱀 없다 각궁 없다 어흥 아 호랑이 없다 각궁 없다 모두 없다 갖고. 아유, 네, 네 너무 네, 잘 해주셨습니다. 네, 마카시. 네, 마카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하여튼 뭐 오늘 저희 그 사랑의 바자에 네. 특별 스튜디오에서 네. 지금까지 아주 뭐 절찬리에 네, 네. 절찬리 진행을 잘 했고요. 네. 그리고 오성민 사님 지금 그 저희 선교센터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 바닥 공사, 기초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네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저희가 사실 이번 선교센터 건축 공사를 시작하면서 네. 건축비를 다 준비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죠. 정말 한 단계 공사가 끝나면 다시 기도로 공사비를 구하고 또 한 단계 끝나면 다시 기도를 통해서 공사비를 구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정말 놀랍게도 아직까지 공사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아, 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네. 공사 건축비가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일단은 믿음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믿음에는 네. 기다림이라는 네. 네, 필수 조건이 아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희가 믿음을 갖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 네.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바닥 기초 공사가 끝나면 네. 인건비 잔금이 지불되어야 될 텐데요. 네. 앞으로도 이제 2차 공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자재 구입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들은 앞으로도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믿음의 행진에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 청취자 여러분 또한 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는 문화선교센터 건축 소식을 통해서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텐데요. 네. 지금까지 무슬림을 위한 제2회 사랑의 바자회 현장에서 저희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시와 그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의 박만호, 오영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쌈빠이 줌빠. 안녕.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안녕.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라 부르.